당안포구에 왔습니다. 당안포구에 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스마트폰 연동 어플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이 캠이 제대로 찍힐지 모르겠는데 바다 상황은 완전 정판이고 물때는 신물인데 맥스입니다. 맥스 원래는 8, 9물 뭐 이런때 조류 속도가 아니고 높이가 가장 높게 찍히는데 오늘은 천문조 현상? 그러니까 뭐 기상 때문에 조류의 무슨 수면이 높나지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달이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 그것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높답니다. 네, 아무튼 바람은 안 부니까 지난 10월 5일 그 쭈꾸미가 사투 버린 날 그때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마리 나왔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캠 때문에 뭐 안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선수만 벗어나서 선수만을 아직 안 벗어난 건가? 뭐 이동 얼마 안 했습니다. 한 20분? 공기는 참 막네요. 자, 구슬액이 썼고 가지채비 썼습니다. 오늘 유속이 좀 빠르다고 해가지고 가지채비는 한 20cm 그 단차 준 길이와 같이. 자, 극초반이라 바닥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바다 상황이 정말 좋네요. 여기 조금 사이즈가 큰가? 응? 미끌림인가? 걸리셨네. 예. 어우, 손맛은 갑자기 좋았는데. 처음부터 채비 털림. 털렸습니다. 아쉽네. 자, 싱킹 타입. 가지채비에 가지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오늘 유속이 아무래도 빨라서. 쭈꾸미들 잘 낚아 올리십니다. 조금 서두르려고 했더니 잘 안되네요. 자, 급할수록 들어가라. 왕눈이 얘기, 튜닝 할 때 이번엔 청테이프로 녹색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부력이 항상 흰색이라. 자, 바닥을 찍고 일대가 수면과 수평으로 찍다가 살짝 들어주시고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챔질 한번 해보시고 이러다 감 잡히면 쭈꾸미 낚시는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금처럼 바다가 장판이니까. 아, 세 마리째.
통영 쪽에 한번 더 가보려고 했어요. 이 긴 연휴에. 근데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4일부터인가? 그때부터 받는다고 하시는데 가보신 거가 아직 통영권에 안 붙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하고 32마리를 잡았었는데 그게 장원이었대요. 22명, 버스에 22명 타고 갔는데 모두 다 그렇게 낚으신 줄 알았더니 모두 다는 아니고 잘 나오네요. 와, 조류가 써서 그런지 시야이 큽니다. 힘쓴 녀석들이 물발 쓸 때 먹이활동 많이 하겠죠. 아, 바다 장판 너무 좋습니다. 아, 오일이 너무 돼가지고 바람 때문에 너울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쭈꾸미는 구슬에게는 잘 먹힙니다. 아, 네 마리. 자, 오늘은 좀 나오네요. 시야도 좋습니다, 이게. 5마리. 초리대가 척척 힙니다. 바다가 장판이니 뭐. 수심도 거의 10m를 안 넘는 것 같아요. 아까 방송하실 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16호가 평소에 자주 쓰는 호수다 보니까 무게감을 느끼기 참 좋습니다. 이상한 감. 뭐 없으면 샌들 해보는 거죠. 오늘 하루의 조과를 책임지는 그런 시간. 해가 뜨고 구름이 저 멀리는 좀 많이 있는데 해가 떠봐야지 알겠습니다. 밝은색 계열 구슬애기를 새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작부터 초반에 찍는 영상에서 좀 연타로 계속 걸어낸 영상을 좀 담아야 되는데 요즘에 연타가 없네. 자, 처음에는 자주 콕콕 감이 잡히면 들고 있으면 되고 아까 처음에 뜯긴 것처럼 쭈꾸미터에 밑걸림이 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는, 제가 운없게 가끔 있는 터에 큰 돌이었는지. 자, 한 마리가 쭈꾸미가 초리대가 많이 휘어요. 옆조사님 걸어내신 것도 뭐라? 사이즈가 꽤 됩니다. 6마리. 자, 채비 정렬 해주시고 원줄 텐션 유지해주시고. 아, 바람이 없을 때는 그 무게감, 이상한 감 느끼기가 정말 좋아요. 조사님도 잘 걸어내십니다.
이런 녀석들은 많은 마리수보다는 그러려면 무게 키로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가니까 저 마리수가 적어도 7마리째 그러니까 마리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쭈꾸미는 이미 10월이니까 뭐 아직 후반기다 뭐 그러긴 좀 뭐한데 그래도 한참 사이즈들이 클 때는 큰 시기니까는 이 녀석은 굉장히 크네요. 어구, 어유 죄송합니다. 자, 8마리째. 쭈꾸미가 옆에 조사님께 먹물은 아닌데 바닷물을 쐈어요. 제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간단한 사과 정도는 하시는 게 매너겠죠. 무게가 거의 무슨 갑오징어 무게 같았어요. 들었다 놨다 점점 들고 있는 시간을 좀 오래. 네, 올려보세요. 잘 걸어내신다 모두들. 오늘 활성도 좋은가 봐요. 아니면 바람이 안 터지니까 모두 다 감잡기가 좋으신 건지. 전 허챔질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상에 남더라도 허챔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초반에. 아이고, 챔질 안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9마리. 바닥에 내리시고, 꼭꼭. 이게 부표인가? 이런 표시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선장님들께서 개척한 포인트인지. 자,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면 바닥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를 좀 봉돌을 바닥 찍는 걸 좀 텀을 오래 가져가시면서 떠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짐작을 좀 하시는 편이 많이 나오는 터에 가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자, 저 한번 다시 감겠습니다.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흘리실 모양이에요. 다시 흘리러 왔는데 담배 좀 한 대 폈습니다. 죄송해요. 뒤에 좀 놔줘요. 여기 다 나왔어. 두 마리 올렸는데 담배를 피느냐고. 아, 공기 좋네요. 이 좋은 공기 제가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아,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아직 좀 이른가요? 내년엔 담배 좀 끊어야 할 텐데. 찍힐 때 좀 잡아야 하는데. 자, 12마리째. 구슬레기가 참 좋은 게 어쩌다 보니까 훅이 커가지고 마치 예제 같습니다. 구슬레기에 올라타면 챔질을 해도
떨어진 법이 거의 없는데 이 가지채비에 한 이 왕눈이액이 그거에 달라붙으면 올라오다 가끔 떨어지더라고요. 아, 애기 훅 만드는 법 한번 올려드린다고 한 게 말씀만 그랬지 실제 올려드리진 못했네.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가지채비 운영하면 저 13마리째 갑오징어를 노리는 그런 채비인데 좀 분명히 조류에 유속도 있을 텐데 갑오징어가 안 붙고 쭈꾸미가 붙습니다. 오늘 쭈꾸미 활성도가 좋나? 사람의 활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아, 오히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을 느끼기가 쭈꾸미면 쭈꾸미, 갑오징어면 갑오징어 해가지고 가지채비하면 가지에다가 하나 그리고 쭈꾸미를 칠 때는 구슬애기 밑에 봉돌에 직결 하나 그렇게 하나하나씩만 하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다는 거는 좀 생각해둔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두 개를 했었거든요. 직장 동기 녀석과 같이 출조를 했는데 그 녀석이 갑오징어 킬러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도 그 궁금증의 연장선상으로 애기를 두 개 가지채비. 오, 자꾸 꽃샘질하게 되네요. 밑에 수초 있나? 물론 아직 뭐 뭔가 정리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예상만 할 뿐이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나름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지나가면서 너울이 있긴 한데 이 정도쯤이야. 그때에 비하면 오일에 비하면 완전 장판입니다. 뜨문뜨문 나옵니다. 뜨문뜨문. 14마리. 들으셨죠? 옆 조사님께서 빨리 감으면 오히려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쭈꾸미는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내릴 뽕돌하고 애기 무게를 느끼시고 선장님도 설명해 주시네요. 손목 스냅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약간 한 1cm 정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3초에 한 번씩 하세요. 그 무게보다 무거울 때 바로 천질하시면 되십니다. 정석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목 스냅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말씀은 편하게 하시는데 챔질하시고 릴링을 일정한 속도로 같은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몸짓 올라오다가 천천히 감으시다가 빨리 감으셨는데 중간에 또 릴링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중간에 채비가 올라오다가 멈칫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또 탈출의 규제들이 이 연체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릴링은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이상하면 챔질. 챔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빈손보단 낫지. 너무 고폐질 많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폐질을 하면 바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고폐질을 하죠. 들었다 놨다 이걸 고폐질이라고 하는데 들었다 놨다 이 간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타고 뭐 그렇게 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근데 고폐질 위아래 간격이 뭐 한 30cm다 뭐 50cm다 쭈꾸미가 속썩입니다. 그러면 쭈꾸미가 와서 달려붙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채비가 위로 50cm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시는데 고폐질을 하시되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시면 위로 살짝 봉투를 띄우는 편이 띄우고 있는 그 감만 잡으시면 띄우고 있다가 뭔가 삐 할 때가 있어요. 어 이상하네? 그럴 때 챔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심자분들에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배를 타더라도 조가에서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많이 잡어?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쭈꾸미는 쉬운데 갑오징어는 쉽지 않은 단점도 있어요. 수초 같은 거 있으면 가다가 삐 이상한 느낌 되니까 뭐 바닥은 어떻게 저게 잠수부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수초 없는 곳은 없겠죠. 육지에 나무가 많듯이. 자, 16마리 선장님이 자신이 있으신지 이 터에서 오래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물빨이 세니까 한 마리 나오더라도 큰 게 나오니까요. 10월 5일 4일 전보다 더 쥐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까 놓고 할 때 잡힌 게 큰 거였나 깜짝 놀랄 정도로 새끼 문어만한 딴짓하면 입질 오네. 아이 느낌이 쭈꾸미는 어우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마리수가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나봐요. 마리스보단 키로수로 나중에 재봐야지. 사이즈가 뭐 18마리 수다 떨다가 오랜만에 한 마리 건졌네요. 19마리 포인트에 들어왔나요? 감 잡힌 것도 지금 이제 감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준비 딱 해서 이렇게 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봉토를 들고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게 어느 순간에 오니까 지금쯤 감이 잡혔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감이 잘 올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수로 좀 나오면 잘 잡히죠. 자, 20마리가 됐으니까 가지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전 가지채비에 가지를 좀 길게 운영하는 편인데, 오늘은 두 개를, 지난번에는 뭐 두 개에다가 완전히 그 넣을 상황이 그랬으니까 점점 짧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예, 느낌이 좀 정리가 되니까 느낄 수도 있고, 가지를 10cm 이하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습니다. 작지만 물속에서 유용은 해요. 그냥 기둥줄에 단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저 정도면 뭐 더 이상 안 줄여도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거의 직결처럼 두 개 운영해서 하고. 20마리 찍었네요. 잘 잡으십니다. 옆에 분도. 옆에 분도 잘 잡으시네. 가지를 짧게 하면 길 걱정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큰가? 묵직합니다. 야, 역시. 예, 구슬이에요. 22마리. 미스 바이트. 참지를 제대로 했는데. 이번엔 심질 안 했는데. 가볍네요. 작은 녀석. 마리수야 올라가라. 갑오징어가 아니면 쭈꾸미라도. 가끔 내리자마자 끈적끈적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그럼 수초. 지금처럼 참질했는데 빈 거면 수초. 배가 뒤로 잘 떠내려갑니다. 이게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배가 뒤로 떠내려가면 선미 선미에 계신 분들이 먼저 찍는 거 아니냐. 전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직선을 그어서 조류병 방향으로 똑바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그 직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비가 일직선 딱 맞춰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추 무게도 다르고 원줄 굵기도 다르니까. 그건 어디든, 쭈꾸미는 어디든 있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가지에 나오네. 쭈꾸미가.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애자도 참 어디든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쭈꾸미 낚시에서는. 제 이게 애자의 확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구슬애기가? 마치 그렇게 생겼어요.
애자의 그 구슬보다는 그 볼보다는 좀 적은데 작은데 좀 반짝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전에 한번 만든 영상인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애기의 시작이 일본의 어떤 어부가 그 다 썩어간 나무터 막 작은 거 떠내려가는 걸 보고 쭈꾸미가 올라타는 걸 그 모습을 목격을 하고 만들어서 하던 게 기원이라고 기원인지 시초인지 아무튼 그래서 모양이나 형태 자작하실 때 꼭 구슬에게도 정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자가 정답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저도 이게 처음부터 구슬에게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구슬로 만들어 보니까 잘 먹히더라고요 마치 애자같이 그래서 구슬에게를 추천드리게 된 거고 또 구슬에게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쭈꾸미는 그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카운터 안 치웠나? 갑오징어가 속을 썩이죠? 갑오징어 이 녀석은 아 그 뒤에 오른쪽 뒤에 그 낙지만 하는 거 나왔네 아니 낙지가 아니라 문어만 하네요 이야 큰 거 잡으셨나 보네 저도 낙지 많은 거 잡고 싶다 제가 쭈꾸미 출조를 올해는 시작도 일찍 됐지만은 올해는 8월 30일이면 굉장히 일찍 가본 거였었거든요 그때가 첫 출조였습니다 근데 쭈꾸미 시즌 초반 열릴 때 그때는 꼭 가요 뭐 쭈꾸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시즌 초반에 나오는 작은 녀석들이 한 입으로 딱 맞거든요 머리 대가리도 그렇고 짐승이니까 머리가 아니겠죠 대가리도 그렇고 시즌 초반 꽤 맛있어요 작아서 큰 녀석들은 솔직히 대가리 먹기도 좀 부담스럽고 잡는 재미죠 잘라서 먹어야 되니까 오, 뭐 그럭저럭 중타? 이 정도로 나왔는데 꾸준하게 이 정도로 나오면 이게 뭐 키로수는 많이 나오겠네요 어망 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작 얼마 안 했는데 벌써 29마리네요 한 마리만 더 잡아야지 분들께서 고양이 옷으로 그걸 쭉 한 육도 문자를 쓰시네 영상에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제가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시기라서 엔딩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바다 진짜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먼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도 없는 거 보니까 자 30마리째 쭈꾸미 말고 갑오징어 말이야 갑오징어 짜식들아 이 나쁜 녀석들 갑오징어 좀 나와봐라 애기를 바꾸자니 쭈꾸미가 계속 나오고 낚싯배들 몰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포인트인가 봐요 이상하면 챔질 엄청난 양보다는 꾸준하게 나와줍니다 천문조? 뉴스를 보긴 봐야 돼요
말 그대로 비 바람 뭐 기상 때문에 너울이 많이 치고 수위가 올라가고 그걸 기상조의 영향이라고 하고 뭐 달, 태양, 뭐 지구 뭐 그런 천문 그런 것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는 게 천문조 현상으로 인해서 31마리인데 인해서 수위가 올라간다. 네, 하필 지난 5일날 그렇게 그땐 바람탓도 많이 했지만은 물발 셀 땐 오지 않겠다 해놓고 예약을 하고 보니까 이 연휴를 그냥 보는 게 뭐여서 예약을 하고 보니까 맥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어플에서 뭐야 이거 보니까 구물 신물 오늘이 신물인데 구물 신물이 수위가 맥스랍니다. 당연히 수위가 많으면 높으면 많이 빠졌다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유속은 비례하겠죠. 오늘도 조류가 센 날인데 유속이 센 날인데 그래도 뭐 바람이 안 부니까 아 바람 없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딘지 감사하기까지 하네요. 응? 화천질 2연타?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아니 수심이 낮아지는 많이 낮아졌네. 수초지대 오늘도 낮에는 푸근할 것 같네요. 바람 안 불고 구름 개는 거 보니까 계속 거침질하게 되네. 이번에는 이 수초지대 맞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실력이 없는 거지 뭐. 비가 자주 오는데 금방 전에도 살짝 비 선장님 진짜 배는 잘 잡아주신단 말이야. 바닥에 굴 껍데기 이거 아니고 바지락 껍데기에 뭔가 붙어있는 33마리 30마리 찍고 카운터를 좀 못했나 아니면 뜸하게 나왔나 봅니다. 에이 다시 또 깊어지네. 수심 체크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깊어지는구나. 원줄을 더 풀어야 되고 그런 거 확실하게 카운터 해봐야지. 34마리 바닥이 이 정도면 거부증이 올라올 만할 텐데. 쭈꾸미가 많습니다. 아이고 제일 작다. 나올 때 많이 잡아둬야죠. 35 물어낚시 가고 싶었는데 어쩐지 예약 자리가 많이 남아있길래 바로 전날에 7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시고 문자를 드렸더니 오늘 오더라고요. 예약 안 받습니다.
겁다 크다. 아, 하루 전날이구나.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저께 전화를 드렸고. 그랬는데 바로 또 전화를 드렸죠. 문자 받고 왜 예약 안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갑오징어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곳 통영 쪽에 선장님들이 눈치가 보이시나 봐요. 아니면 뭐 대상어종을 다른 걸 하신 건지. 어우, 사이즈 좋다. 잘 나오네요. 저 부표 기준으로 여기서 조까지 한 2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30m 되겠다.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여기 진입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네요. 했는데 바다 너무 좋다. 아이고 작은 녀석. 자, 38. 많이 초반인데 갑오징어 말고 쭈꾸미 마리수에 도전해볼까. 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담 함부로 하지 마라.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봤더니 갑오징어, 아 저기 쭈꾸미 구슬애기 채비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9월달까지는 쭈꾸미, 10월부터는 갑오징어. 근데 또 갑오징어는 솔직히 안 올려드린 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완전, 아 올려드렸구나. 조가 14마리인가? 15마리인가? 14마리인가? 그때 황친 거 외연도권 가서. 근데 아무튼 갑오징어가 올해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쭈꾸미 쭈가빼긴 한데 보통 일반적인 쭈꾸미 배를 쭈가빼라고 하니까 아무튼 쭈꾸미 배를 타서 갑오징어에 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데이터 쌓는 그런 취지고 그렇게 탔어요. 아무튼 생각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갑오징어는 안 나오고 쭈꾸미만 나오네. 아무튼 그 함부로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이거 자꾸 카운터 하나씩 미스하네. 미스했습니다. 40마리가 맞는데. 아무튼 그때 쭈꾸미 안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함부로 안 드리려고요. 뭐 그때 안 간다 말씀드려놓고 계속 쭈꾸미 배타네. 이유에 어찌됐건 간에. 예, 장담은 함부로 안 하려고요.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어요. 편집을 하면서 계속 한 번씩 보나 봐요. 영상 올린 거를.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왜 자꾸 쭈꾸미 배 타느냐. 뭐 할 말 없죠.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든가 괜히 삐져 있든가. 잘 나옵니다. 오, 사이즈도 크다. 42. 내림은 어려워. 오늘 파리 물벌보다 더 빠른 물벌 맞나? 이건 그냥 침질해 봤어요.
수심이 깊어지면서 줄 끌고 들어가는 게 깊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물어서 훅 하고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하챔질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한참 완전 본격이죠. 주꾸미 지금들 다녀오시면 제가 영상을 이게 언제 올리게 될까? 3-4일? 후에? 그쯤에? 밀린 영상이 좀 있어서. 아무튼 오늘이 10월 8일인데 10월 중순 완전히 피크죠. 10월 말에는 한 마리를 걸어도 거의 오늘 잡은 것 중에 큰 사이즈? 그런 녀석들이 나오니까 마리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키로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8월 31일에 이 배를 탔는데 저랑 잘 맞아서 그때 거의 600마리를 잡았습니다. 500마리에서 600마리 사이인데 땀양엔 거의 600마리 같아요. 근데 10kg가 안 넘었어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배를 다시 잡으시나? 근데 9월 언제지? 그 쭈꾸미 제가 선상 많이 잡는 법 올린 그날 311마리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마리수로는 거의 반타작이죠. 근데 7kg? 그 정도 나왔어요. 원래 반타작이면 4.5kg, 아니 뭐 5kg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의 정확하게 키로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마리수보다 사이즈가 커지고 오늘처럼 사이즈 좋고 마리수 좋아지고 하면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10kg 오바 가까이 그 정도 잡으시겠죠. 어? 심심하지 않게 잘 나옵니다. 왜 갑오징어는 없지? 바닥에 돌밭인데. 와, 선장님이 배 잡아주셔서 그렇지 줄이 무지 셉니다. 안쪽에 잠깐 부패 때문에 회전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쭉 더 내려갑니다. 그냥. 역시 선장님 배 잘 잡으시고. 요거 영상 끊으면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얘기도 바꾸고 영상 잠깐 끊고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옆에 분 뭐 몇 마리 잡으시고 많이 잡으시고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번갈아 가면서 막 잡으시는 거니까 굳이. 아이고 떨어졌다. 애기에 걸렸나 보네. 쭈꾸미도 같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자, 10m권. 오, 조류. 아까 저기는 몰랐는데 엄청납니다. 여기 줄을 20% 바꿨는데 둥둥 떠들어갑니다. 둥둥 바닥에 서서히 내려갑니다. 배질을 참 잘해주신 선장인데도 갑오징어 했어요? 아, 포인트 들어갑니다. 바닥을, 갑오징어는 살짝 떠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밑에 애기를 뗐습니다. 바닥을 찍어주시고 살짝 들고 걸림 지역이라도 들으시고 살짝 띄워주시고. 자, 10m권이라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긴 하는데 목줄이 닿는 게 닿나요? 와, 환수하셨습니다. 옆에 올리세요, 올리세요. 무슨 색일까? 쭈꾸미 같은데? 걸렸나? 오! 작긴 작은데. 아, 그건 좀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 어우! 오우, 큰일 날 뻔했네. 자, 고추장에게 등에 진청색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린색으로 두 줄을 그어줬습니다. 일단 작은 걸 한 마리. 색깔이 주요할지. 자, 수심이 더 깊어지면 청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줄이 떠내려가도 바닥은 꼭 찍어주시고 살짝 들어주시고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주고.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포인트가 진짜. 수심 낮은 데가 점점 깊어지는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좀 더 수심 낮은 데로 올릴 거예요. 낮은 데로. 자, 점점 깊어지는 곳이면 이제 천천히 가보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사이즈 괜찮네. 아, 저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입질은 자주 합니다. 입질은 하는데 제가 좀 더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면 살짝 당겨보고 여유를 가지고. 바닥상은 16m인데요 지금 바닥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16m면 채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좀 풀까요? 엉킨 것 같진 않은데? 아, 땡겼는데. 챔질을 이번엔 좀 기다렸으니까 조금 빨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챔질을 조금 빨리 가져갔는데 사이즈가 작네요. 아, 그만한 사이즈 또 올라가네.
왜 이러지? 자, 두 마리째. 네, 일단은 이색이 먹히니까. 살짝 당겼는데, 바닥을 찍으면서 살짝 당겼는데 좀 이번에 챔질을 빨리 가져갔습니다. 아직은 사이즈가 뒤쪽에는 큰 게 한 마리 나왔는데 저한테 나온 녀석들은 작네요. 자, 바닥에서 살짝 들고. 저는 갑오징어는 바닥을 콕콕 찍진 않아요. 그 당겨가거나 와서 턱 하고 있거나 이런 거 느끼기에는 확인차 좀 찍어주는 건 좋긴 한데, 들고 있을 때만큼 민감하게 반응이 오진 않습니다. 너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사이즈가 좀 작네요. 큰 녀석은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수심을 속이 이렇게 빠르고, 가지채비를 해서 위에서 단차 20cm. 분명히 물속에서 날아가고 있을 텐데, 옆으로 유영을 할 텐데, 그때 나오는 건 거의 다, 뭐 쭈꾸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다 갑오징어죠. 지금도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사이즈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쭈꾸미입니다. 조금이었어요. 색깔을 수심이 조금 깊으니까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겠습니다. 네, 다시 올릴게요. 올려주세요. 자, 진녹색. 자, 다시 수심 낮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국방색이라고 샀는데 국방색 아닙니다. 진녹이에요. 여기다가 카키를 더 칠하긴 했는데, 자, 아무튼 아까 진청이 등에 디자인된 8m 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수심이 10m 이전 좀 낮은 곳인데 좀 흘리다 보니까 금방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진녹으로 바꿨습니다. 자, 쭉쭉 원줄도 떠내려가지만 수심이 깊어지죠. 자, 그린으로 교체. 제 입장에선 비싼 1000원짜리 얘기. 자, 가지채비는 길이는 그대로. 권에서 계속 흘리시네요. 자, 조류의 소통이 뭐 원활하고 자식간에 너무 빨라요. 강물입니다 지금. 자, 이거 쭈꾸미인가?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색깔은 주요했습니다. 7.6m입니다. 다시 조금 깊은 곳으로. 여기에 갑오징어 올리면서 있던 먹물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바지첩이라도 입질받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적응하시기까지가 힘들지. 어쨌든 물속에서 바지채비를 제가 준비해온 거에 한 절반으로 길이를 잘 줄이긴 했는데, 아 요번엔 삐했는데. 자 바닥을 찍고 살짝 갑오징어 잡는 건 못 보여드리고 점심 먹고 쭈꾸미 터에 왔나 봅니다. 갑오징어 아직 10마리 못 잡은 것 같은데 쭈꾸미 터에 왔나 봐요. 근데 여기 쭈꾸미들은 갑오징어처럼 끌고 갑니다, 이게 채비를.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영상 녹화를 잘 못하는데 좀 바짝 긴장해가지고 끌고 가다가 갑오징어도 두 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뭐 갑오징어에 당연히 끌고 가는 거고, 아 이 녀석들은 지들이 쭈꾸미인데 갑오징어인 줄 알아 왜 끌고 가지. 심심치 않게 가끔 한 마리씩. 와 진짜 물빨 더운더라. 작은 녀석들도 아니니까. 인제 배가 한 마리네. 아까 나오든 안 나오든 선장님이 쭈꾸미 배인데 갑오징어 터에 간다고 하는데 배 전체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몇 마리 건지긴 했는데 실도 좀 작은 녀석들이고. 바다가 내주는 만큼만 건져가는 거겠죠. 오, 오늘은 쭈꾸미 고수님들이 여러 분 타셔가지고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쭈꾸미가 대체로 큽니다. 키로수는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100여 마리. 아침에 4, 50마리를 금방 찍었어요. 그 덕분에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갑오징어 터에서 싱크를 16호, 18호, 20호, 25호 막 이렇게 쓰면서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냥 계속 코코 깔짝깔짝. 심심할 때마다 한 마리씩. 터 아닌 곳에서 따문따문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위에도 고추장 얘기를 바꿀 수가 없네요. 안개 꼈으니까 그린으로 바꿔볼까? 배질은 잘하세요, 진짜. 줄을 잘 잡아주십니다. 심심하면 한 마리씩. 손맛도 있어요, 커서.
111. 그냥 콕콕. 와, 해먹을 끼니까 날은 굉장히 더운데 굉장히 덥다고 하기도 뭐하고 참 거시기합니다. 오호, 오랜만에 쌍거리네. 113. 날씨 상황은 10월 5일 복수전을 방불케 하는데 마리스는 뭐 비슷하게 요거 지금 가보신 것 같았습니다. 콕콕 찍는데 잠깐 공중에서 멈칫한 바로 쳤어야 되는데 바로 쳐진 것 같네요. 이거는 쭈꾸미 같고 완전 장판이네요. 들어 눕고 싶네. 배부르고 해물은 꼈어도 좀 더우니까 졸음이 옵니다. 졸릴만 하면 한 마리씩 나오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바다. 10일 전에 본. 8일 전에 봤구나. 통영. 통영도 후반전에는 굉장히 너울이 심했는데, 문어터를 가니까. 콕콕 찍다 보면 뭔가 살짝 느낌이 와요. 어떤 분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감히 똥손이시네요 그러시던데 똥손인가 봅니다. 제가 영도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뭐 개체수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뭐 10월 5일?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영도 그때는. 아이고 터졌네. 그나마 고등어 때를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았죠. 왜 끝이 안 닿지? 구슬액이면 구슬액이, 갑오징어 채비면 갑오징어 채비. 본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두세 편 정도는 찍고 싶었어요. 배 타는 것도 영상을 올리는 것도 집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 관리자처럼 들어와서 편집도 해주고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참여도가 있으니까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선비라든지 원래 제 작정은 한
3번 이상 타기로 했는데 10월 1일은 문어가 잡혀 있었고 본래 그리고 10월 5일은 날씨가 기상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오늘 같은 날을 기대했었죠. 오늘 같은 날. 근데 오늘은 바다가 내주는 게 용왕님이 항상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 실력도 없고 실력이 없다 생각을 해야지 발전할 여지가 있으니까 재미도 좀 있겠죠. 저는 그렇게 건방을 떠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바다에 오면 더 겸손해집니다. 이 녀석은 뭘 분석하고 뭐 초반에 말씀드린 뭐 데이터 이런 게 쌓이고 해도 그거에 맞춰 가더라도 확률만 다만 몇 프로 이 정도만 올릴 뿐이지 예상은 항상 보기 좋게 빗나가요. 제가 많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항상 뭐 맨날 하고 오고 이런 상황은 낚시하는 건 상황 자체는 비슷한데 어망? 아이스박스? 여기에 채워주는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올 때마다 다릅니다. 어쩔 때는 망쿨도 해보고 어쩔 때는 거의 정말 빈손으로 가다시피 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에 평타 이상 하다가 작년 말부터 뭐 배에서 가장 많이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오늘처럼 고수님들이 많이 탔었을 때는 오히려 재미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내가 꺼내면 다른 분들도 많이 꺼내시고 예, 여기저기서 많이 잡는 날, 그런 날이 재밌습니다. 바다가 장판이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날씨만 좋아라. 그렇게 바라다가도 날씨가 좋고 더우니까 구름이라도 끼어졌으면 초심을 또 잃어버리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항상 겸손을 일깨워주지. 건방 떨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웃고 재밌습니다. 바다는 서해 오면 이런 색, 남해 가면 저런 색, 맨날 똑같고 뭐 비슷한 터에서 하는데도 상황은 맨날 다르고 재밌습니다. 거의 후반부에 또 자 2시 20분 막판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피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못 잡는 거고 맘 편하게 자 이 연휴의 끝을 내일은 9일 내일은 푹 쉬고 오늘은 있다면 막판 피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쭈꾸미네요. 거부증어는 없고 혹시나 하고 계속 가지채비에 애기를 달고 하는데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고 달고 하는데 안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이상하면 천지를 못하고 10m 뻔입니다. 그렇죠. 10m 하다 보니까
이상하면 참기련이 콕콕콕 찍게 되는, 어이구야. 웬일인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일단 찍었어. 갑오징어가 쭈꾸미처럼. 자, 마리 수용편 없습니다. 156마리. 큰 팩에 담았는데 새 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모자라게 이렇게 담았으니까 그냥 주는 만큼 만족하고 갑니다. 갑오징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8마리 정도 잡았는데 조금 담기 민망한 사이즈도 있긴 있습니다.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많은 마리수나 많은 키로수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엄청난 물발에 갑오징어를 좀 노려봤었어요. 근데 뭐 최선을 다했는데 8마리가 다네요. 아, 키로수는 7kg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일 좋게 잡으신 분이 누구세요? 어? 선생님 제일 좋게 봐주셨어요? 예. 예, 좀. 나눠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